안녕하세요, 폴입니다. 오늘은 하이퍼캡슐을 까가지고 할아버지 포작이나 아니면 할머니 포작이 둘 중에 한 캐릭터 나올 때까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라 할로윈샵에 있는 하이퍼캡슐 두 개도 마저 까볼게요. 나라! 아, 되게 안 나오네. 나와주세요. 제발. 아, 또 안 나왔고. 우편함에 있는 연구보관. 요것도 쌌다. 나오겠지? 와, 엘리트가 이렇게 안 나오지가 않을 텐데. 나와라. 제발 할머니 포작이 나와주세요. 나라! 와, 10개 이상 깐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? 이번에는 소울패스에 있는 하이퍼캡슐들 까볼게요. 제발 많이 깠다. 많이 깠어. 나라! 아, 안 나온다. 할머니 포자기 주세요. 제발 할머니 포자기 나올 것 같은데. 아우, 또 안 났어. 소울패스에 있는 하이퍼도 마지막이네요. 여기서 나오겠지? 제발 나라. 아우, 또 안 나와. 이번엔 스타트로피에 있는 하이퍼캡슐. 제발 진짜. 와, 진짜 많이 깠는데 좀 하나 주지. 주세요. 안 나왔어. 어떡하냐.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미션으로도 많이 모아놨거든요. 여기에 하이퍼캡슐 한번 또 노려보겠습니다. 진짜 와, 있는 하이퍼캡슐 다 모아서 까는데. 아, 좀 나와라 진짜로. 와, 엘리트 고스트도 이렇게 뽑기가 힘드네요. 잘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네. 나와주세요. 둘 중에 하나 나와주세요. 확률 5%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? 이 정도로 엘리트가 안 나오진 않는데. 심하다. 미션에 있는 하이퍼캡슐도 다 깠고, 보석 220개를 사용해서 하이퍼 패키지 5개짜리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진짜 나오겠지? 진짜 제발. 5개니까 확률이 있을 거예요. 안 나온다. 와, 제발. 많이 깠는데 제발. 와, 제발 망했다. 제대로 망하고 있는데요. 왜 이렇게 안 나올까? 계정이 망했나? 와, 진짜 안 나와요. 한 번 더. 이것까지 사면 정말 마지막으로 까는 거네요. 이 5개 안에 나와줘야 되는데. 제발.
만났고 4개 남았다. 4개 남았어. 아, 또 안 나왔고 3개. 따라따라 안 나왔고 2개. 진짜 마지막이다. 와 따라 몇 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인데. 와 안 나왔어. 하이퍼캐슈 29개를 까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경험치 같은 걸 좀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 다음에도 할아버지 포작이랑 할머니 포작이랑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많이 아쉽네요.